아드님이 어머님 모시고 같이 이제 아, 이 동네는 아마 초행길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무슨 골목이 이렇게 생겼어. 네, 가다가요. 어휴, 위험해, 골목이. 저 노인, 저 앞에 노인, 나의 노인이 가는데요. 잘 보세요. 노인. 네. 사람. 사람. 여유가 있어 보였는데. 앞에 걸어가던. 공간이 넓어 보였는데. 아이고, 어떡해. 문을 못 넣겠어. 아니, 놀라셨죠? 이렇게. 아니, 그거, 취해지, 우리 아들이. 아니, 취해지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간 건데, 거기 불편했을까 봐, 못 취해졌나 봐. 네, 아이고, 네. 어찌된 일일까요? 그런데,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저분이, 하고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앉아갖고, 아프다고 그러더니, 이 안경이요? 안경이 알이 하나 빠졌대요. 안경이 알이 빠져서, 아, 내 몸은 됐고, 안경감이나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25만 원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거 보험 처리하느니 그냥 현금으로 25만 원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25만 원을 줬는데, 현장에서 25만 원 줬대요. 그냥 현금 박치기하고 끝냈대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상하더래요. 분명히 공간이 넓었었는데. 여기요. 충분히 내 차가 지나가고 여유가 있었는데. 여기서요. 저렇게 가다가. 보시죠. 예, 이쪽이요.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예. 공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공간이 있었는데. 근데. 팔? 이쪽으로. 예. 이상하다. 이게 2월 9일이었어요. 연휴 첫날. 그래서 이상해서 2월 14일날 구청에 가서 CCTV를 봤답니다. 예. 그때는 몰랐는데, 이상하다. 그때 그 충격으로 안경알이 빠진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예. 보겠습니다. CCTV 영상. CCTV 영상을 봤더니요. 저기요. 예. 다시. 다시. 가는데 차가 오니까. 예. 아이고. 예. 지금 주머니에서 뭘 꺼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뭐를 꺼내서, 예. 예.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문을 여는데 문도 안 열려 이러는 거죠. 어떤가요? 안경. 저 정도로 안경알이 빠질까요? 안경알이 빠지려면 뭐가 팍 부딪혀야 안경알 빠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경알이 빠질 정도인가요? 가다가 요거예요, 요거. 그리고 손 주머니에 손이 들어갔다가 뭔가를 끄집어내서 바닥에 딱 놓는 것 같죠? 예, 그리고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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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어이구 어이구 그러면서 몸은 됐으니 안경값이나 물어달라고 안경값이나 달라고 25만 원. 그래서 지금 아 이거 내가 당했구나. 아 이거 내가 그냥 넘어가면 또 이런 짓 하겠구나. 경찰에 사기로 네 신고를 해야 되겠구나. 경찰에 사기로 신고하겠다고. 네. 아,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요 상황은요. 요거는요. 지나가다가 좀 이렇게 뭐 사람이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요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경알이 빠졌다? 요 손? 네, 요 손. 들어갔다? 나오면서. 요거 같습니다. 요거. 이제 경찰에 수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적사항 이제 이름도 모르고 마스크 쓴 얼굴 인상착의 그것만 기억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경찰에서 수사해서 찾게 되면 그리고 수사 결과 나오면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방송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보름 씨. 저 운전자 보험 가입하려고 하는데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이요. 그렇습니다.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사고 직후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를 지원해주고요. 변호사를 선임한 직후 곧바로 보험사가 선임비의 50%를 특약 실손 범위에서 지원해줍니다. 변호사님, 제 조카가 자전거 타고 가다가 비싼 차를 쭉 긁었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언니가 수백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도 한문철의 초기 대응 플랜은 우리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실수로 누군가에게 손해배상 해줘야 될 때 특약 실손 범위에서 보장해드립니다. 정말 운전자를 위한 운전자 보험이 맞네요. 운전할 때도 운전 안 할 때도 정말 든든하네요. 그럼요. 저 한문철이 제 이름을 걸고 만들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야죠. 1644-0078 보험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